이렇게 좋냐? 빠진 상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이거 압도적이네. 야, 한승현님 정말 당첨이 되고 싶었었구나. 바로 걸리네요. 바로. 너무 재미 많아. 자, 일단 덱 볼게요. 일단은 레전드가 그래도 3명 있네. 3명 이상훈과 최원준 중에 마무리를 한번 써야 된다. 자, 배수파 그 다음에 최원준의 언수, 그 다음에 그러면 5번은 끝보. 물론 이제 연대 시그니처와 레전드를 다섯 번째 투수로 쓰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보통 수호신이 두 개 있으면은 하나는 마무리 투수로 가고 하나는 이제 롱 릴리프 5번으로 가거든요, 보통. 근데 이거는 레전드이기 때문에 저라면은 여기에 수변을 할 것 같습니다. 고수변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보병권을 쓰던가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 지금 대에서는 레전드가 선발은 무조건 채워줘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필승조에 들어가거나. 수호신을 가지고 5선발로 들어가는 건 좀 아쉬움이 좀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고수변권이라던가 아니면은 보병권으로 여기 이제 베테랑을 묻고 두 가지 스킬을 바꾸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뭐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타월코인을 모아서 선변을 살 계획인데, 선변을 구매하면 3번 타자로 쓰고 있는 홍성은, 홍성은의 선변권을 쓰는 게 좋을지 아니면 모아서 이승엽 출소 후에 이승엽에게 써야 되는지. 이승엽은 뭐 스킬이 뭔데? 야, 이렇게 좋냐? 태생부터 너무 좋네. 역전의 힘. 아까 홍성은이 뭐였지? 정타격. 와, 애매하다 진짜. 근데 제가 볼 땐 이 정도 티어면 높은 티어가 아닐 것 같은데. 스페셜? 스페셜이나 히어로 초반일 것 같은데. 그렇죠, 스페셜이죠. 이러면은 노란 색깔 띄워서 졸업시키면 베스트긴 한데, 더 모아놨다가 한 명씩 한 명씩 졸업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이승엽 아직 될라면 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 먼 미래죠. 아직 먼 미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먼저 가지고 있는 홍성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승엽을 해드리지 않을까. 이승엽은 일단 당장 쓸 수 없잖아요. 심지어 지금 두 개는 아예 있지도 않잖아. 원래 노란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노란불도 안 들어와 있고, 그냥 선수 자체가 없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도 마찬가지로 등상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굳이 먼저 우선순위 따진다면 홍성원이 먼저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승엽을 뽑았을 때 나중에 선변권 모아서 충분히 사용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L포인트를 많이 모아서 11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지정 스카우트권을 구매하는 게 나을지? 저는 지정 스카우트권보다는 등상 패키지를 두 번 사는 게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혹시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 좋은 삶을 사시려면은 그냥 맛있는 거 드시는 거, 아니면은 뭐 주식에 투자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적금을 넣는다던가 돈을 세이브하는 좋은 또 방법이 있는데, 저라면은 등상 두 번이 낫지 않을까요? 써야 되는 돈이 무조건 11만이 전부다 라고 한다면 나는 지정 스카우트권보다는 등상권이 맞다고 봐요. 저는 지정 스카우트권은 핵과금 유저들을 위한 패키지라고 보거든요. 애매한 유저들한테는 사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아직 해금도 대부분 다 안 했을 테고, 레전드도 많이 지금 중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지금 액자에 걸려있는 레전드만으로도 지금 꺼내기 벅찬 상태인데, 굳이 지정 스카우트권을 써가지고 레전드랑 더 불러온다? 나는 그거는 지금 덱한테는 추천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등선권은 언제든지 쓸 수 있잖아요. 저는 이제 유튜브를 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위해서 했다고 저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장 레전드를 뽑을 수 있어서 쓴 게 아니고, 유튜버이기 때문에 컨텐츠를 뽑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답변이 되었고요. 3번까지. 4번, 대부분의 선수들 수변해야 되는데 하드모드만으로는 수급이 어렵다. 맞아요, 하드모드만으로는 수변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드모드로 해야 되고, 주위에 군데군데 둘러보시면 수변권을 얻을 수 있는, 짜잘짜잘하게 얻을 수 있는 군대가 되게 많아요. 이벤트도 은근히 수변권 많이 주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엠블럼으로 수변권이냐 한둘권이냐 어떤 게 우선순위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저번에 있었죠.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한둘권이 의미가 없다고 느껴진다면 수변권에 몰빵을 할 테고, 아니면은 난 스킬에는 더 이상 이제 미련이 없다, 그러면 한둘권에 몰빵을 하는 거고. 이건 케바케예요. 케바케 사바사. 어떤 게 우선순위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수변권이 필요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한둘권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레전드가 뽑혔어. 그러면 갑자기 한둘권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엠블럼을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교환을 하지 않고 모아놓기만 해요. 이거는 다 공감할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바꾸시는 것보다는 그냥 쌓아놨다가 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게 베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유저들이 그 엠블럼 같은 경우에는 안 쓰고 모아놓죠.
자, 여기까지 제가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자, 명확하게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